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마에스트로 일렉트로닉스에서 시작되는 인베이더 네. 디스토션을 만나보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인베이더 디스토션은 무겁고 공격적이며 강력한 음향 특성과 풍부한 하모닉스를 갖춘 하이게인 올 아날로그 모던 디스토션 페달입니다. 네. 마에스트로 인베이더 디스토션을 사용하면 연주자는 광범위한 디스토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네요. 3노브 컨트롤 레이아웃을 통해 사용자는 게인, 톤 및 출력 레벨을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원할 때 풋스위치를 누르는 것만으로 강력한 게인과 충분한 볼륨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사용자는 상단 페달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여 내장 노이즈 게이트를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페달 내부의 회로 기판에 장착된 내부 트림 포트를 통해 사용자는 노이즈 게이트의 스레셔홀드 레벨을 조절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요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네. 내부에 트리머가 또 있나 봐요. 그런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마에스트로의 페달들은 요게 모드로 동작을 하는 반면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노이즈 게이트 네. 온오프를 시킬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스토션 페달에 탁월하게 토글을 그죠, 사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디스토션의 톤을 조절합니다. 게이트 스위치, 노이즈 게이트를 켜거나 끕니다. 일단은 꺼져 있는 상태로 먼저 한번 네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또 빈티지한 톤이 연출이 될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네? 훨씬 더 레트로한 지금 질감의 디스토션 사운드 디스토션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저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레인저 오버드라이브까지만 해도 좀 시대를 역행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이 인베이더 디스토션까지 들어보면서 이 마에스트로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빈티지 사운드의 진심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런 사운드에 목말랐던 연주자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제가 감히 생각을 하건대 한 요 정도 빈티지까지 나 빈티지 사운드 좋아해 라는 분들조차 너무 빈티지하다고 느낄 정도의 사운드거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정말 기다려왔던 사운드 컨셉의 페달 시리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가 네? 되고요. 그 상태에서 게인을 한번 많이 높여볼게요.
자, 저는 그래서 네. 이 페달을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로 지금 안 들어봤는데 감이 네. 좀 왔어요. 약간 이게 베스트 톤이지 않을까. 네. 진짜 그 들었던 그 노래잖아요. 좋습니다. 다음은 바로 저 게인을 좀 높여볼게요. 괜찮네요. 네가 아닌가? 치기에는 조금 그죠. 너무 빈티지하죠. 더 옛날로 가야 됩니다. 네. 조금 이 소리는 아닌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또 약간 든 생각이 네. 약간 뭐 이런 거 쳐야 될 것 같아. 비브라토도 약간 염소 바이브. 이게 더 빨라야 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에스트로의 이펙터들을 만나보면서 처음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공장에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흰 수염 난 어르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것이 진짜 사운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토글 스위치들을 위아래로 옮겨가면서 젊은 연주자들과 젊은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페달 같은 경우도 물론 이 그래프를 그려놓자면 극빈티지에 가까운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 토그를 올려서 노이즈 게이트를 켜는 순간에 그렇다고 해서 확 당겨지는 건 아니에요. 2000년대 막 이렇게 올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 못 오는 것 같아요. 이 진짜로 빈티지함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빈티지한 사운드 까지도 확 끌어오기 때문에 정말로 시대를 오가는 느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마에스트로 인베이더 디스토션에 대해서 한줄평 주신다면? 저는 이 사운드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이게 한줄평입니다. 70년대 있지 않나. 70년대 사운드 60년대는 이거보다 약해야 될것 같고
70년 중후반, 그러니까 80년 극초반까지. 네, 네. 근데 80년도까지도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70년도 이 중반에서 후반기 이 음악들의 뭔가 그때 사운드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그 리프도 아직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러프하고. 네. 뭐 이제 80년대로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80년대로 가면서 이제 막 리프가 정교해지는 음악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헤비메탈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태동기 때 이제 그런 음악들이 나오는 태동기 때 썼던 사운드들에서 보면은 느껴지고, 그리고 이거 들었을 때 순간 약간 그 임펠리테리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임펠리테리는 또 조금 다른 거긴 한데, 왜냐면 같은 시대 때 이제 잉이 맘스틴이랑 임펠리테리랑 네? 되게 많이 비교가 됐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결국에는 잉이 맘스가 훨씬 더 대단하다. 근데 그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잉이 맘스틴은 드라이브를 생각보다 많이 걸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그쵸. 피킹으로 박살내는 타입이면 임펠리테리 오버드라이브 뭐 지금도 들어보면 그냥 개인을 발라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개인이 너무 많아요. 그걸로 치다 보니까 그 소리 들어보면은 그 지금 얘처럼 막 이렇게 넘쳐 흘러서 뒤에 하는 소리가 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런 임펠리테리의 톤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방금 마지막에 쳤던 요 정도 톤, 이게 그 70년도 이제 중후반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사운드 느낌이 나서 하여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념이 있다면 꼰대도 존경할 만하다. 이 친구는 신념이 있다. 이 브랜드는 신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딜레이를 다뤄볼 텐데, 딜레이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70년대 냄새가 진하게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